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강부의 아획맥 최적화 및 효율에 대한 영상이에요.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몬스터를 잡게 되면 메소주머니를 떨구게 되는데 메소주머니가 나올 확률은 60%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확률 60% 곱하기 아획 67%는 40.2%가 됩니다. 60 플러스 40.2%는 102.2%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액 67%를 맞춰야 매소 주머니가 100%로 나오게 됩니다. 아액이 없이 0이라는 가정하에 매소량 같은 경우는 레벨 곱하기 6에서 900인데요. 평균적으로 7.5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렙을 잡는다면 200렙 곱하기 7.5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500원이 나와요. 하지만 몬스터가 매소를 떨굴 확률이 1시간에 1만 마리를 잡는다면 60%이므로 1500 곱하기 6000 마리를 하게 되면 900만 원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아액을 먼저 67%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템 아액은 제일 저렴한 하프 이어링을 추천드립니다. 재물 획득의 비약 20%, 쓸만한 홀리심볼 1에서 30레벨이 14에서 24%까지 증가가 되는데요. 재물 획득 비약 20 더하기 쓸만한 홀리심볼 24%, 템 아획 20%, 어빌리티 아획 3%, 67%. 재물 획득의 비약 20, 쓸만한 홀리심볼 6레벨 16%, 템 아획 20, 어빌리티 아획 11%, 67%. 어빌리티 첫 번째 줄, 매액을 추천드리며 아획은 안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매획보다 아획의 효율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아획을 저렴하게 맞추는 방법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다음으론 기본 베이스가 되었으니 아액 vs 매액을 보도록 할게요. 아액 40%는 시간당 15,000마리를 잡았을 때 젬스톤을 1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벨 100 곱하기 평균 매소 7.5, 마리수 15,000 곱하기 재물비 1.2배를 했을 때 매소는 1350만 매소인데요. 플러스 1개의 젬스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액 40%는 1350만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 1890만이 나오는데 매소는 540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이 높아질수록 매소의 효과는 높아진다. 225렙 같은 경우는 매소 40%의 효과는 1215만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250레벨 같은 경우는 1350만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100레벨이랑 비교하면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편차는 매액이 좋아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아획 40% 잼소톤 플러스 1개 플러스 주운 물약이 가능하나 레벨 225렙 기준 매소 1215만이 획득 가능하다. 매액 먼저 맞추는 것이 안정성이 높아진다. 기준점을 정하고 아획을 맞추는 방법의 효과. 1번, 제일 저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템 아획 20에 템 맥 100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전드리 60억 이하 정도로 해가지고 아액을 눌러서 검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보시고 하프 이어링 같은 경우는 두 줄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하프는 두 줄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얼짱이 제일 싼 부위겠네요. 13억 8천. 그 다음에 펜던트, 그 다음 펜던트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의 아이템은 쓸 수 없고요, 같은 이름이 아닌 아이템을 쓸 수 있습니다. 하프 이어링을 24억짜리를 사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획은 한 줄만 필요하니까 매획을 보도록 할게요. 매획 얼정에 12억 5천. 가외시 있는 펜던트는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어스 레드 펜던트,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른 베어스 그린 펜던트, 미카엘의 새안경,
가격이 미카일라랑 비슷하다면은 미카일라의 세안경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공마 2가 기본 스탯으로 붙어 있습니다. 문제적으로 펜던트를 두 개를 끼게 되면은 정령의 펜던트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쓰고 싶으시다면 제일 싼 마이스터 올마이티링을 사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추긴다면 가격적으로는 93.5억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내 아이템의 데미지가 제일 적게 줄어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펜던트가 제일 좋다는 가정을 들어볼게요. 그럼 이거는 수공이 80만이 올라가죠? 그리고 반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바꾸면은 제일 수공이 적게 늘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펜던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17억, 18억 정도였지만 반지 같은 경우는 한 22억이 들어가요. 대신에 내 수공의 가치를 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죠. 데미지가 세지는 아액 같은 아이템들이 있죠. 마이스터링을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런 아이템 경우는 아액이지만은 수공이 많이 올라가죠. 상시 유지 가능한 것으로 농장 아액 2% 6%와 매핵 4% 6% 팬텀 유니온 레벨 200일 경우 4% 250일 경우 5%입니다 어빌리티 매핵 20% 아액 15%가 맥스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오트스틸에 대한 효과 제 생각입니다. 15,000마리 기준으로 7%당 젬소톤 1시간에 1개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소 존 등등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템 아액 맥스로 200%이며 템 매액 맥스는 100%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